스트리트테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 좀 주목해야 할 일정은 어떤 것들 있을지 함께 살펴보고 갈 텐데요. 무엇보다 이번 주에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앞서서 선행지표격인 PPI가 발표된 바 있는데 PPI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CPI에 대한 기대감 큽니다. 오늘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부의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일단 중요한 일정들 어떤 것들 있는지 먼저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갈까요? 네.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통화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좀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이번 주에는 통화 정책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죠.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금리의 인하를 미루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물가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물가가 예상보다 더 올랐는지 아니면은 오름세가 좀 둔화됐는지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달 초였죠.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했는데요. 그 당시 발언이 비둘기파, 그러니까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온 고용지표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시장금리와 환율이 다소 진정이 됐고요. 위험선호 심리가 살아나면서 주식시장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는 27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이번 주 미국 4월 CPI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코스피 반등이 지속될지 여부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CPI 외에도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먼저 발표되고요. 소매 판매 등 주요 경제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업들의 1분기 실적도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동안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은 대체로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나 개별 종목, 그 실적에 따라서 개별 종목이나 업종별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볼 포인트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주에는 실적 발표는 거의 없을 예정이고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CPI 지표 발표가 될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일정은 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오늘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관세청이 집계한 수출입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이 추세가 이번 달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된 바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관세청이 발표한 거를 보면은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168억 1100만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월간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8개월 연속 플러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1년 전보다 52% 늘어난 3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체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발표가 이거 정도 있었고요. 미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오늘 밤에 특별한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있는데요. 5월 FOMC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발언을 했었죠. 그런데 그 이후에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은 비둘기파가 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올 만큼 매파적,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어요. 금리를 내리려면 더 많은 지표를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인 바 있는데요. 금리 인하 시점이 우리 시장 참가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요즘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 하나하나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퍼슨 부의장이 또 어떤 말을 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일단 오늘은 한국의 5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수출 자체가 뭐 1년 동월 대비해서 크게 늘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은데 특히나 반도체 쪽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라는 것을 이번 지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화요일의 일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 사실 연준 이 주요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질 테고 그 이후로 또 이제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요일에는 미국의 4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달이었죠. 3월 PPI가 나왔는데 전월 대비 0.2% 오르면서 시장 예상치를 조금 밑돌았습니다. 그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보다 0.2% 상승하면서 예상치에 부합했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이어지던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소 완화됐는데요. 4월 PPI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합니다. 만약에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결국 CPI가 오를 거라는 예고가 되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가 더 미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계속 이어집니다. 화요일에는 리사 쿡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3월 달에 리사 쿡 이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통화 정책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빨리 완화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요.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었죠. 이번에는 이런 입장을 유지할지 또는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리사 쿡 이사보다 중요한 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요. 파월 의장이 한 토론회에 참석해서 발언을 합니다. 이 토론회가 네덜란드 경제와 관련된 토론회이긴 한데요. 그래도 미국 경제에 대한 언급이 나올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시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을 보면은 금리 인상 가능성은 없지만 금리 인하는 언제 할지 모르겠다. 경제 지표가 확신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화요일 토론회에서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또 파월 의장이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 잘 체크해보는 것은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좀 가지고 가야 하는 어떤 숙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가 휴장을 하는 수요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굵직굵직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도 여러 가지 좀 이슈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처님 오신 날로 휴장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인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월가에서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대비 3.4%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3월 CPI는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예상치를 웃돌면서 반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급격하게 꺾이면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상승하고 그렇게 시장이 출렁인 바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4월 CPI가 주목되는 이유겠죠. 일단 시장에서는 CPI가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대체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된다면 지난주에 발표된 4월 고용 지표에 이어서 시장에 계속해서 호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또 낮아지면서 증시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수요일에는 CPI 말고도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됩니다.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 지표가 강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못할 것으로 그런 전망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또 이어집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는데요. 보먼이 누구냐 하면은 지난달에 한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동안 금리 인상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그렇게 그 주가가 떨어지고 그랬었는데 네. 이번에는 또 이분이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미셸 보먼이 조금 그래도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한다면은 시장의 혼풍을 불어다 줄 그렇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수요일에는 뭐 여러 가지 또 기업들도 역시나 마찬가지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스코가 또 실적을 발표를 할 예정인데 이번에 AI 쪽으로 또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이 또 어떻게 실적을 발표를 할지 그리고 CPI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다. 아마 시청자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번 주에는 CPI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역시나 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요일에는 매주 또 발표가 되는 지표가 있습니다. 요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이게 매주 나오는데요. 요즘에는 특히 좀 주목이 되고 있죠. 네. 지난주에는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금리나 기대감으로 좀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고용시장 둔화 추세가 이어지는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게 연준이 가장 주목하는 게 그 물가 그리고 고용 그 두 가지인데 네. 물가는 이제 CP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요.
고용 시장은 지난주에 발표된 그 지난 얼마 전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이제 좀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또 어떻게 나오는지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도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집중적으로 발표가 되는데요.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그리고 라팔 보스틱 연은 총재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로레타 메스터랑 라팔 보스틱은 FOMC에서 금리 결정을 하는 투표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말을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한 달 전에 로레타 메스터 총재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원래 올해 세 번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최근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라파엘 보스틱 총재도 4분기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 지난달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선 얼마 후에는 미국 경제가 견조하고 탄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더 뒤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죠.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요. 이번 목요일에는 또 무슨 말을 할지 특히 4월 CPI가 발표된 직후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발언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분기 어닝 시즌이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실적을 내놓는데요. 이보다 앞서서 화요일에는 홈디포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두 유통업체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소비가 어떤 모습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가 됐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8년 만에 최대치를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뉴욕 증시 자체가 계속해서 훈풍이 불어오고 있는 거고 증시 자체가 좀 올라가고 있는 건데 다만 이번 주에 CPI가 어떻게 발표될지 그리고 무엇보다 FOMC의 금리 결정에 또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이 인물들이 어떠한 발언을 내놓을지가 현재 시장에선 또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파이널샷에서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금요일의 일정도 좀 살펴보고 갈까요? 네. 금요일 미국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 월러 이사가 지난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 경제 데이터를 보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6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이런 해석이 굳어졌었죠. 이번에는 또 이분이 어떤 말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럽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유럽에서는 유로존 4월 CPI 확정치가 나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전에 나오는 물가지표를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또 중국 경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4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의 경제지표가 최근 별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경제가 어떤 모습인지 이번 지표를 통해서 확인해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이번 주에 미국에서 발표될 이 소비자 물가 지표,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3.4% 이상의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테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대기가 되어 있으니까는 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피용익 에디터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